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와, 정말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벚나무가 이렇게 다른 곳보다 제가 있는 이곳은 조금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꽃이 좀 늦게 펴요. 다른 곳은 지금 꽃이 다 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 앞에는 이렇게 꽃이 한참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쁘죠? 이렇게 개천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저희 회사 앞마당에 있는 꽃들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꽃들로 벚꽃 축제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지방에를 가서 또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왔는데요. 정말 이런 꽃들도 예쁘고 저렇게 산들 보면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꽃들도 예쁘고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도 예쁘지만 저를 더 설레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저의 꽃밭이 있답니다. 정말 저희 꽃밭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밭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이렇게 저희 꽃밭 가기 전에 이렇게 쪽파가 있는데요. 이거 겨울에 월동하고 이제 이렇게 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파를 뽑아서 먹어보니까 너무 맵더라고요. 지금 이거 갖다가 파김치를 담고 싶은데 이 파가 엄청 매워요. 파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다른 곳은 튤립도 올라왔다, 뭐 꽃이 올라와서 화초들이 막 올라와서 꽃이 피어준다. 그런데 저희 밭에는, 아니 꽃밭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보실래요? 이게 지금 작년 11월 달에 예쁜 사장님이 요거 한번 청강초롱 너무 예쁘니까 한번 심어보라고 이렇게 뽑아가라 그래서 그 밭에서 세 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었는데 얘가 죽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 아이들이 근데 없어지길래 저는 얘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 청강초롱이 잠을 자러 들어간 거더라고요. 근데 봄이 되니까 얘가 제일 먼저, 청강초롱이 제일 먼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혼자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가족을 또 만들어서 지금 촉이 몇 개예요. 이거 한 촉 심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봐요. 얘도 이렇게 됐고 요것도 이 옆에 이렇게 또 새꿀을 하나 달고 나오고. 근데 요게 제일 큰데 없어요. 얘는 혼자예요. 혼자. 아무튼 이렇게 청강초롱이 제일 먼저 올라왔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좌우지간 작년에 뭐 이것저것 심었었는데 이렇게 또 봄이 됐다고 늦게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비누풀꽃이에요. 비누풀꽃. 요것도 늦게까지, 설이 올 때까지 제 꽃을 늦게까지 보여주던 꽃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진짜 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 한 뿌리 심었는데, 하나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곳저곳 제가 씨를 뿌리긴 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초하와랑 뭐 자주꽃방망이, 나타사, 후륵수 있던 자리인데 아직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뭐 다른 걸 심을 수도 없고 그냥 일단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자리이기도, 여기 코스모스 자리인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제비꽃, 요거 제비꽃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꽃씨를 굉장히 많이 뿌려줬어요. 안에 유친이 꽃씨를 엄청 많이 보내줬답니다. 저기 강릉에 사시는 은하의 정원님이 꽃씨를 엄청 많이 보내줘서 종류별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풀이 나오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지금 꽃씨들이 그냥 여기 속에 있는데 아직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답니다. 작년에 이곳에다 카네이션이 아니라 페랭이
혜랭이 아무튼 카네이션 종류 그런 거 엄청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 그냥 상토 있는 상태로 그냥 막 묻어놨더니 가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긴 했는데 요거는 지금 파란 거 요거는 풀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좀 살아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잘 살기는 하던데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풀인지 아마 이게 그거 같아요. 하얀 꽃. 아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건 지금 화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와 이것도 제가 그 적심해서 심어놓은 아이가 이렇게 컸잖아요. 그 가을에 꽃피는 국화 종류인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꽃 이름 진짜 생각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진짜 왜 없어졌나 했더니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월동하더니 올해도 월동을 했네요. 근데 그래서 너무 꽃이 없어서 제가 요거 향기 나는 페랭이에요. 페랭이 한 포기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꽃 지고 나면 요 땅에 심는 것도 상토를 좀 털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심으니까 요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배웠답니다. 지금 요런 거는 살 수 있겠죠? 너무 가물어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이제 비를 맞으면 요게 또 새롭게 변해주겠죠? 이거 지금 백이롱 백리향이에요. 백리향도 지금 월동을 하고 났는데요. 아 제가 이거를 미리 잘라주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런 줄기 끝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손으로 안 댔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지저분해요. 지금 얘를 어떻게 잘라줄 수도 없고 보면 이렇게 자르려고 하면 요 끝에 이렇게 파랗게 있으니까 얘를 잘라줄 수가 없잖아요. 요런 데는 고사가 됐네요. 워낙에 추워가지고 그래도 월동을 아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번신력이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자기의 저기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댄스도 제가 집에 있더니 여기다 심었더니 얘는 왜 이렇게 땅으로 나오니까 땅 힘 받고 더 잘 자라던데 얘는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직 적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 애들 지금 백리향이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무슨 꽃인지 노랗게 피는 꽃인데 꽃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무슨 꽃일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꽃기린? 꽃기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기린이라고 하던데 지금 이거 작년에 공주에서 그 세 가닥인가 네 가닥 갖다가 이렇게 삽목을 한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 꽁예비름 뭐 그런 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확장을 했어요. 여기에도 지금 엄청 많이 생겼죠. 여기도 이렇게 요 뻘긋뻘긋한 게 그거 꽃기린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여기다 뭔가 묻어놨으니까 이런 게 낫겠죠? 근데 요거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습근 비올라 그리고 사계소구 이런 걸 심으려고 땅을 팠더니 요 속에서 뭔 알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얘가 조금 호미에 조금 찍혔는데 이거 뭐지? 혹시 신라 아닐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묻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특하게 호미로 이렇게 좀 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신라예요. 요거 습근 비올라 진짜 요런 비올라 종류 아이들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나 이거 보라색만 갖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홍합제비거든요. 홍합제비는 왜 그럴까요? 아직 이게 뭔 문제인지 땅의 힘을 못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직 요거는 요런 상태로 있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운남국화인가? 운남국화인 것 같아요. 여기 운남국화 자리 있던 자리인데 어머 요런 아이들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어머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겨울 잘 이기고 나오고 있네요. 운난국화가 월동이 잘 된다고 하더니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것도 국화 종류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씻고 제가 작년에 한쪽 갔다가 여기다 심었더니 얘도 뭐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오, 엄청 많이 가족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벨가못이에요. 벨가못도 작년에 제가 키우면서 보니까 얘는 그때도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쁜 사장님이 하나 주셔서 갖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 지금 이렇게 넓어졌어요. 이거 좀 필요한 사람들 나눔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좀 나눔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벨가못 꽃도 굉장히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오색 기린초, 또 이거는 장미 기린초. 얘네들은 진짜 그 눈 속에서도 잘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얼어 죽을까봐 잠깐 집으로 데려갔었는데 얘네들이 집에 그 베란다에 있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거리대에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얼어 죽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와, 웬걸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요런 나무 끝도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말 기린초 요런 아이들은, 꽁에비름, 뭐,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풍로초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 파릇파릇 집에서 겨울에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워가지고 이제 밖에 바람 좀 쐬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리 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그야말로 온실 속에 있다가 갑자기 햇빛에 오니까 이렇게 타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다시 깨어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위에 거는 다 타버렸어요. 줄기만 앙상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 뿌리 좀 키우려고 제가 이렇게 큰 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도 얘는 죽지는 않았어요. 뿌리가 워낙 뿌리가 워낙 강하니까 얘도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큰 꽁에비름이라고 이거 산들 사장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심었었는데 햇빛 들어오는 곳에다 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얘는 실내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 화분에 심어놓은 거 다시 그냥 이 꽃밭에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연 바람 쐬고 또 햇빛 볼 수 있게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이거 보실래요? 이 딸기 제가 작년 겨울에 이거 보여드렸죠? 늦게까지 이거 꽃 피던 거. 그래서 얘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막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겨울을 월동을 아주 잘 된다고 하더니 진짜 월동이 굉장히 잘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이 푸른기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나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새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이쁘죠? 이거 도끼와 드래곤 정말 이름답지 않게 꽃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한 포트 여기다 심었어요. 얘는 지금 제가 여기 심으면서 여기 물 빠짐 좋게 마사토를 충분히 깔아주고 속에다가도 마사토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고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것도 대박 신기합니다. 이거 설화예요, 설화. 겨울에 눈 속에서도 꽃을 보여준다는 설화입니다. 정말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아무리 월동을 한다지만 제가 무식하게 정말 이 아이를 월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 밭에 갖다 그냥 묻어놨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몇 아이 제가 잃었거든요. 근데 얘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토동이네 가면 이 설화 꽃 피어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나는 밭에다가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심어놔도 걔가 얼어 죽었을 거야 막 이랬거든요. 웬걸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꽃순이를 어제 밤에 봤어요. 이거 계속 못 봤어요. 근데 어제 밤에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봤더니 요 꽃송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잠깐 보고 시간이 없어서 영상에 못 담고 지금 점심시간에 와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죠? 이게 정말 이름처럼 겨울에 눈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아져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설아랍니다. 이제 꽃 피면 또 꽃 보여드릴게요.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작년에 여기다가 수선화 종류별로 수선화랑 무스카리 막 심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겨울에 너무 늦게 심었으니까 좀 뭔가 해줬어야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에 이 수선화랑 무스카리는 좀 올라오게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다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려서 너무 속상해서 그냥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예쁜 사장님이 이제 팔고 남은 짜투리들 요거는 요 하얀 무스카리는 그 계산대에서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뭐예요? 제가 갖다 심어야 되겠네요 했더니 그러세요. 그래서 갖다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귀한 하얀 무스카리예요. 흰색 무스카리.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알 수 없는데 뭔가 요거랑 요 보이시죠? 요거 알이에요. 요거랑 요쪽에 끝에도 요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랑 얘네들은 지금 싹이 뭐가 올라오긴 하죠.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얘네들도 무스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꽃이 피어지고 있고요. 또 요거 보라색. 보라색 무스카리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요것도 예쁜 사장님이 요거는 이제 포트에다가 알을 심어놨는데 요만큼 싹이 올라오는 아이를 제가 여기 꽃밭에다 이렇게 묻어줬더니 정말 너무 예쁘게 너무 앙증맞게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으니 얼마나 예뻐요? 그러고 요거는 크로커스예요. 크로커스는 꽃이 다 피고 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크로커스는 꽃이 다 펴가지고 이제 지고 있습니다. 져서 이제 요거 알을 좀 키우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것도 뽑아놨다가 다시 9월달에 심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신기한 거, 제가 수선화랑 무스카리는 다 얼었잖아요. 근데 요거 알륨 아시죠? 알륨 머리 큰 아이 동그랗게 공처럼. 근데 제가 요거 알륨 두 개 심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하나 뭐 잘못해갖고 걔가 얼은 건 줄 알고 땅을 파다가 뽑아줬는데 얘인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륨을 두 개 심었거든요. 요게 이렇게 하나가 올라왔고요. 요거 보세요. 운하의 정원님이 꽃밭에 튜올립 올라온 거 막 영상에 올려주셨는데 나도 튜올립 심었는데 우리 거는 꼼짝을 안 하네 막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얼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어제 저녁에 얘도 발견했답니다. 요렇게 맨날 여기는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근데 이 아이들 요 튤립 얘도 그렇고 요거 이제 되게 적잖아요. 요건 적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세척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척이 올라오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흙 들고 일어난 거 보세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싹이 올라오느냐 그 흙을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얘 보세요. 세 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흙을 이렇게 막 들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얘네들 힘이 장난 아니죠? 요것도 이렇게 해서 튜올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침에 와서 이걸 또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막 즐거울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냥 바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제가 씨를 뿌려놨는데 비 맞고 또 올라오겠죠? 튜올립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아주 쬐끄만 작약을 토동 사장님이 이걸 주셨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언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얼음땡 하고 있네요. 계속 쬐끄만 화분에 있던 내 여기 갖다 묻었거든요.
근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눈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거 눈이 아직 안 떠지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이러겠죠? 아 정말 울고 싶어요. 금방 요 무스카리 하얀 무스카리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직원이 뭐 하냐고 자꾸 불러가지고 여기 와갖고 막 하다가 같이 얘기하다가 요거 보세요. 요거 발 제가 발로 밟아갖고 여기 또 끊어졌어요. 아 너무 속상해. 울고 싶다 진짜. 안타까워 죽겠어요. 보세요. 목이 똑 잘라져서 얘는 이제 꽃 제대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알 건강하게 해서 내년에 또 꽃 봐야 되겠죠? 무스카리 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무스카리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 소다망 꽃밭 자랑을 해봤습니다. 오후 시간도 우리 고객님들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